우리 포도원 교회는 외부에서 전화를 걸면 누가 받든지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일단 아름답고 봅니다. 무조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호칭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런 왜 포도원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직이다. 포도 농사를 하는 포도원의 농부시다. 때때로 물도 주고 주야로 간수를 하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늘 오담아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포도원을 심어서 그 포도가 자라기 시작하면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싹이 터서 꽃이 피고 그 열매가 온 땅에 가득 차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틴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농사를 짓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고 가꾸고 키워준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 텃밭에서 곡식을 야채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도해지에서 살면서 아파트 뒤쪽에 우리 교회 뒤에도 텃밭이 400평이나 있습니다. 텃밭을 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그것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손길, 엄마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게 텃밭입니다. 손바닥만한 텃밭에 시골에 가보면 옹기종기 심어서 피마조도 심고 강냉이도 심고 가지나무도 몇 포기 심고 오이도 심고 고 상추 심고 거기서 대파, 소파, 중파 오만대만을 다 심어 먹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 먹고 사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시골에 무슨 반찬 가게가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다 작업자족을 합니다. 어떤 분은 텃밭에서 깻잎파리 따가지고 아들 대학 공부시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정에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면서 그렇게 자식들 다 키워내는 엄마 아버지 솜씨처럼 그 텃밭을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물 주고 아침마다 손길을 발걸음을 눈길을 주니까 텃밭을 보면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 잔정이 오롯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그래 텃밭을 가꾸면서 농촌에서 살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그렇게 가꾼다.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고 물주고 주야로 쇠더로 간수하고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톨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 울창한 숲을 공원을 만들듯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한 알의 밀알같이 희생을 해서 그 자녀 손들이 많이 뻗어나가듯이 텃밭을 보면 그 텃밭에서 포도원까지 나간다는 큰 공원이 되고 거기 대농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농사는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꼬불꼬불한 뱀을 리월야단을 보라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용은 뱀은 이게 다니엘서 보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뱀같이 나타난다는 사는 게 다 우리가 난리잖아요.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게 전쟁이에요. 이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병충해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잠시만 한눈 파면 온 밭에 논에 병충해가 등산을 합니다. 기후를 잘 살펴야 돼요. 날이 추워도 안 되고 갑자기 땡볕이 심해도 안 되고 가뭄이 져도 안 되고 홍수가 쏟아져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 땅을 알고 기후를 알고 종자를 알고 토지를 잘 알아서 농부들은 여기는 무엇을 심으면 잘 되고 저기는 이때 물이 넘치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농부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봄비가 여러분 가을 서리가 내려야 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갖 바이러스들이 준동을 합니다. 무슨 뭐 도열병이다, 돼지열병이다, 구제액이 창궐하면
근동 상당한 거리에 다 살처분을 하고 그만큼 여러분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고 여기에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는, 아름다운 포도원은 잘 지켜내야 된다는, 그리고 포도원을 노래를 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면 시인이 되고 사랑하면 가수가 되는 거예요. 어린 딸이 공주가 태어나 보세요. 아빠가 음악성이 없어도 나름대로 작사 작곡한 자장가를 불러요. 옹알옹알 하면서 애를 자장가를 불러 제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세레나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고 사랑하면 시가 나오고, 우리가 사시사철 포도 농사다, 자식 농사다,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에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주제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 하는데, 여러분 농부가 부지런 피운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철마다 때마다 비를 내려주고 주야로 간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얼씬을 못하도록 병충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농사가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땡볕이 그때 곡식이 무성하기 시작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 만물이 약동하는, 가을에 서리가 내려야 이제 모든 게 익어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땡땡 추워야 된대요. 겨울이 이상 난동이 와서 떳떳하면 그 다음에 봄철에 병충해가 등산한, 겨울에 추워야 병충해가 사라진다. 날씨를, 자연을,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농부는 다 성실한 거예요. 농부는 항상 새벽같이 나가서 들판에서 일을 하고, 농부들은 한 포기 한 포기를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성실하고, 성실한 농부들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늘이 안 도와주면 농부가 애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포도원 교회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영동 지역에 집회를 가가지고 포도 농사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포도나무가 한 폭이 있으면 포도나무 주변을 12바퀴를 뺑뺑 돌아야 포도 농사가 된대요. 포도나무에 그 포도송이 알날이 있는 수십 개 포도송이 알날이 숫자만큼 사람 손길이 발길이 눈길이 가서 봉다리 봉다리 씌워줘야 이게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텃밭을 하나 갖고 오다 보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새벽마다 가서 눈길 따라 봄길 따라 물을 주고 그렇게 할 때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원 지기 농부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준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수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헤아지 못하도록 아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트로 맞춤형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온 열매가 땅 위에 가득하다는 게 6절 말씀이에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재다, 제목감이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되어야 숭례문의 기둥 같은 쓰임받는 제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경 시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한다. 의인은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장하고 빛이 청청하던,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변명이 없습니다. 가뭄은 가뭄대로, 홍수 때는 홍수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철 따라 그때그때 온갖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냅니다. 하우스를 해서라도 농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포도밭에 비닐하우스를 왜 씌워놓을까요? 저는 그게 온도를 보온을 하려고, 조기 초라하려고 포도원에 비닐을 씌워놓은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비를 맞으면 포도가 썩는데 요즘은 산성비가 내리니까 과일에 조금만 기스가 나도 비를 맞으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산성비를 안 맞도록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포도를 키운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까 예배에도 2부 예배 보면
강릉에서, 강원도 강릉에서 이호성 집사님은 예배드리러 옵니다. 강원도 강릉이 얼마나 멉니까? 직장 생활이 이러면 모든 게 교통이, 여건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농부는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형편에서 농사를 지어내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이런 백합꽃을 심었는데 가시밭에 가시가 찔리면 백합하는 똥내가 안 나고 향내가 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를 생각해 보면 자식 농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숙제가 자식 농사예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애들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공감 능력을 길러야 돼.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애 입장에 서서 공감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애들하고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한테 지옥이 어디냐 물으니까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가 버티는 곳이 지옥이란. 애들이 해외 나가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부모님 없는 게 좋다고. 부모님 없는 동네가. 자식은, 자식 농사가 우리가 포도원을 하듯이 텃밭을 가꾸듯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 성공한 것은, 다윗의 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 제일 어리버리하고 어리고 미숙한 왕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환난에 많이 준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해 빠졌는데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비가 많이 기도하고 애비가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솔로몬은 애비가 준비해놓은 거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솔로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레바논, 아부다비, 중동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군 선교 지원한다고 가보니까 중동 지역에는 나무 한 포기 키우는 게 자식 대학 공부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대요. 사막 땅에 물이 없으니까 나무를 한 포기 키워도 수도를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대학 공부시키는 것보다 나무 한 포기 키우는 게 훨 비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중동에 저것들은 물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웃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게 됐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인 사막 지역인 게 나무 한 포기를 잘못 베면 바로 감옥 보낸다는 거예요. 풀이 귀하고 나무가 귀한데, 그래서 나무를 키울 때는 자식 농사보다 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 많이 보는 그래도 성공한 부모들, 날고 기는 부모들이 이화여대 뭐 말 타고 나오고 뭐 어쩌고 무슨 뭐 대학교 뭐 인턴 표창장 개코라세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들 딸은 서울대학 나온 적도 없고 우리 아들 딸은 이화여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날고 기는 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고 기는 분들이. 자식 농사 잘한다고 하는 것이 죽 써서 개줄리를 한다니까요. 이러면 자식 농사를,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얘기를 아무도 못한다 그러죠. 애들이 깨구리 튀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 농사를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형통히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비로 늦은비로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실 때 텃밭에 농사가 되듯이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다는, 그만큼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수험생과 취업생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는 게 일이에요. 우는 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농사가 잘 될 때는 아랫물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든지 아랫물이 있을 때 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고 내려올 때 윗물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 와서 많이 새벽마다 울고 그때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웃게 되는 겁니다. 농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어느 부모가 자식 농사 큰 소리 치겠어요? 포도원에는 품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성경의 포도원의 품꾼의 재밌는 것은 아침에 와서 일을 하든지 오후 늦게 와든지 삭선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난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왜 더 많이 안 주느냐. 약속한 대로 하루에 일당을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준다니까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지,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예수를 믿던지,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품꾼이 많은데, 여러분, 실패하는 일꾼들의 특징은 변명과 원망이 많아요.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단에 어떤 면접 보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변명을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역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뭐 학생들이 적습니다. 제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나무랜다니까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간 사람들. 가정 형편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엉망일 때 엘리야는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40문 가까운 왕들 중에 최악의 왕 아합왕,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뭐 다니엘이다 이런 사람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분간도 못할 때 철없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성경의 어떤 사람들에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지, 변명을 하지 마라, 원망을 하지 마라, 사람 원망을 하지 마라. 주전자 일꾼이라고. 주전자가 뭡니까?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갖춰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이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망을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한다 했어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한다 그랬어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돼.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런다니까요. 인생을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내가 어째서 힘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이 집에 시집하고 내가 이 공장에 취직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는 사람은 원망을 핑계를 안 하는 겁니다. 주전자 정신을 가지면, 전문성을 기르면,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건병원에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직장생활 한 10년 했잖아요. 그때 그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집에 개를 잘 키우더라고요.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개를 웬만하면 자기가 혼자 수술한다더라고요. 수십 년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개, 제왕절개 수술도 자기가 다 한대요. 의사선생님들이 이 아줌마한테 배워요. 개 박사요, 개 박사. 개 눈꽃만 봐도 안 돼, 이게 무슨 병인지. 이런 농부들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안 나와도 9시 일기예보 안 봐도요,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따 새바람이 부는구나, 소나기 쏟아지겠다, 아따 가뭄이 지겠다, 기냥 알아요. 기냥, 그게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은 일기예보 안 봐도, 농촌 지도서 지도 안 받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농사를 팔자로 짓는 게 농사꾼이에요. 그게 전문가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철 따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와 실력이 쌓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 질투심이 문제라고 봐요. 대한민국을 판치고 있는 미움과 갈등이 이게 문제.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경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까칠해져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집이든 뭐 어디든 싸움 박질하는 집구석은 안 되고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여러분, 농촌에 농사를 짓는데 이 밭대기에 도열병이 퍼지면 옆에 있는 농부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냥 확 다 전염이 돼버린다니까요. 이웃집에 소를 키우는데,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열병이 퍼졌다. 건동 수십 년 안에 다 살처분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파트너, 동료들, 이웃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고소하다고 보면 안 돼. 이런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옆에 있는 놈이 이따만한 울척을 건지다가 막판에 탁 놓지만, 오예! 그런데요,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몰라요. 옆에 놈이 이따만한 걸 낚다가 막말에 탁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심보가 삼발늑대 같아도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되고, 옛날에 오줌도 오줌 장군이라고 시골에는 오줌을 넣어도 안 버리고 이래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지고 가가지고 밭에 거름을 하고 이랬잖아요. 뭔 말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기분이 나빠서 배가 쌀쌀한 게 아니고, 내가 사촌의 밭대기에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막 배추 같은 거, 시래기 같은 거 잔뜩 먹고 아랫배가 쌀쌀해가지고 그 밭에 가서 똥을 한 번씩 싸놓으면 얼마나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되고 퇴비가 될까, 그 뜻이라 그래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아침이 고요한 나라, 동방예의지국,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콩을 하나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성을 이상하게 뒤틀어가지고 이랬지, 원래 인정스럽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텃밭에 손바닥만 하나 있어도 자식 공부 다 시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반찬 가게가 있어요, 슈퍼마켓이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텃밭 하나에서 우리를 따위만큼 키워놓은 거예요. 아침마다 신선한 야채가 오리지널 신토부리 무공예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살아갔잖아요. 흙에서 살리라, 땅 파먹고 흙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병도 없고 막 그냥 자연 면역성,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서울대학을 나와서요, 우리 엄마가 이화여대 말타고 댕겼어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우리가 자식 농사 잘한다고 하면서 죽 써서 개줄리를 한다니까요. 자식 농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게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고 때때로 물 주고 주야로 간수를 하는데, 포도원의 상일꾼이 되시고 불침번이 되시고 포도원의 유력한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분을 전도했는데 나중에 저분이 믿음이 훨 좋아지고 나는 믿음이 퇴보하는 수가 많습니다.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것이죠. 농사꾼은 10년 20년 텃밭을 가꾸면 박사요 박사. 강아지도 10년 20년 키우면 박사요 박사. 뭐든지 현장에서 현장에 답 있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농부들은 다 성실합니다. 농부들은 다 부지런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농부들은 그저 주야장청 나가서 심고 가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급자족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여러분, 세우는 건 어려워도 허무는 건 쉬운 거예요. 수십 년 공단탑을 만드는 것이어도 부수는 건 간단한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짓을 하지 마라. 교회를 회파하는데 쓰임받지도 말고, 이웃교회 안 좋은 소리 있거든 듣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고소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이러잖아요. 당신이 남편이 돼서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마누라가 돼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나 그러지 마세요. 약하니까 도와주고, 아프니까 간호해주고, 어리버리하니까 기도해주고, 돕는 배필이 돼야죠. 공동체 안에서도 지적질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세요. 목사 혼자만 해도 가르치는 게 많은데, 설교가 많은데 잔소리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세요.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안 됩니다. 냅두세요 냅두세요.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지 마라. 자꾸 내가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게 오판하는 거예요. 선무당 사람 잡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듯이 자식 농사도 그렇고, 여러분 헐 발걸음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따듬고, 손길을 봉다리 봉다리 가지마다 다급 농부가 만져가지고 눈길을 주고, 옹해가 생기면, 병충해 생기면 단박에 알아보고 바로 비료를 주고 바로 하고. 여러분 건강농사도 그렇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건강을 알고 안색을 살피고, 암에 좋은 걸 비료를 주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말고 몸도 가꾸고 자식도 가꾸고 가정도 가꾸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똑똑 처마에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다고 할 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있어서 바위를 뚫는 게 아니래요. 횟수가 잦아서 그렇다. 수만 번 똑똑똑똑 그래서 물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텃밭에 손바닥만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가신다니까요. 매일 가서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매일 가서 손길을 발걸음을 하니까 텃밭이 작아도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조그마한 텃밭에서 온갖 것을 다 거두는 것입니다. 주인 닮은 정원이라고. 여러분 교회 뒤에도 텃밭이 400평이나 되는데 텃밭에 가보면 대번에 알아요. 주인이 누군지 대번표가 나요. 게을러 터진 사람은 잡초가 등산을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코딱지만 한 데다 오만 거 다 심어가지고 막 오롱조롱하게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탐스럽습니다. 교회는 새벽이슬 맺힌 포도원이라고. 여러분 새벽이슬은 사막지에서 아침이라는 물방울이 땡글땡글 맺히듯이 애기들 보세요. 제가 박집사 손자아이가 제가 이 집사 애기아니가 그 어린 애기들이 금방 유아세례받고 금방 애기들이 군대 가고 금방 수능고사 치고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이 뽕뽕 나타나서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산에 가면 에덴밸리라고 있어요. 양산에 문무길 장로님이 그분 간정을 들어보니까 저는 한번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부담 없이 갔더니만 부산에 한 50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젊은 날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다.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주간 금식하고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 주간을 금식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산 비탈을 하나 샀는데 뭐 사기를 당한 건지 어째 잘못 엮였는지 해서 산을 하나 산 거예요. 쓰잘데없는 산 아무짝에도 황무지예요. 황무지 목장을 할 수도 없고 농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을 쓰잘데없는 걸 어째 엮였는지 잘못 산 거예요. 이 문무길 장로님이 산을 이래 보다가 자기 눈에 그게 야 영판 에덴동산이다 야 황무지를 에덴동산으로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름을 에덴밸리 리조트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은 그 땅이 80만 평인데 그게 골프장이 들어서고 골프장 알아요? 골프장 한 500만 하면 지어요? 골프장 짓고 성마장이 있고 리조트가 들어서고 콘도가 들어서고 이런 예배당 같은 건물이 여러 채가 들어서고 주차장 3천 대를 대는 주차장이 몇 개가 되고 그분의 아들이 둘인데 보니까 큰 아들은 삼성의 변호사라더라. 삼성 알아요? 둘째 아들이 스탠포드 나왔더라고요. 스탠포드라고 미국에 좋은 대학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사바다 쫄딱 망해가지고 웬 재수 없이 이상한 산비탈 황무지를 하나 샀는데 이분의 눈에는 그게 황무지가 아니고 에덴동산으로 봤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짜투리 땅 쫓겨난 거 변두리 그런 소딱지만한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 그것이 나중에 포도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에덴밸리가 되고 에덴동산이 되고 역사는 그렇게 만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식하고 가난해도 그렇게 자식을 길러낸 거예요. 텃밭에서부터 그렇게 깻잎 따다가 그래가지고 자식 키워서 대학 공부시키고 할렐루야. 인생 농사가 자식 농사가 건강 농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텃밭을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그렇게 키우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렇게 조성을 하고 일마다 때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햇빛을 이런 비를 늦은 비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듯이 우리도 그렇게 심고 가꾸고 물 주고 벌레 잡고 비료 주고 봉다리 봉다리 씌워가지고 명품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